그러면은 뭐 저희 피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아, 내 피부는 이게 맞나 아닌가? OX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과 볼에 뾰루지 같은 게잘 생긴다. 흰 면포 같은 거. 그게 지성 피부예요. 그 다음에 비듬이 많아요. 막 머리가 하루만 안 감으면 굉장히 기름이 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는 뭉쳐요. 거. 그 다음에 화장이 오후가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 곱게 하고 나갔는데 다 속상하다. 먹어가지고. 이것도 지성 피부의 특징이고요. 코에 검은 피지가 많다. 모공이 넓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건성 피부의 특징 얘기할게요. 나는 피부가 너무 얇아. 잔주름이 많아. 쉽게 건조해. 이런 것들이 건성 피부의 특징이고, 겨울에는 심지어 각질이 일어나고, 막 손도 트고, 얼굴도 트고, 막 쩍쩍 갈라진다. 그 다음에 각질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습제를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안한 다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늦게 바르면 너무 땡겨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건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복합성은 볼은 땡겨 죽겠고, 이마하고 코는 번들번들거린다. 복합성. 모공도 넓다. 아까 지성 피부하고 이제 형제지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신경 써서 마사지를 열심히 했는데 뾰루지가 왕창 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지성 복합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중성은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화장을 해도 오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뽀송뽀송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피부가 중성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민감성 피부. 나는 햇빛만 받으면 빨개진다. 가려워진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조금만 바꿔도 내가 사우나 가서 뭐 다른 걸 써도 근질근질한다. 뭐가 난다. 그 다음에 얼굴이 잘 붉어진다. 계절이 바뀌면 피부에 뭐가 난다.